여기였어? 여기가 폰타임 맞아요. 야 좋다 잠깐만. 지금 딱 좋은데? 잠깐만. 뭐야? 이 사진 어떻게 찍어? 뭐야? 딱 좋은데? 딱 좋은. 딱 좋은데? 딱 좋은데? 딱 좋은데? 가자. 고개를 숙여라. 고바시보를 밟고 있는 분이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 뭐야? 깜짝이야. 놀랐네. 순간 뭐야 이거? 와 봤어요? 와 씨 방금 전에 왜 이렇게 돌아갔어? 깜짝 놀랐네. 아 진짜요? 저런 페라맨 여기지. 저쪽 위로 갈 수. 네 게임 뭔 소리예요? BGM에 효과음 끄고 분수 안으로 들어가 보실. 뭔 소리예요? 아 그렇지. 저기는 어떻게 가지? 일단은 저는 갈 수 있어요. 저는 갈 수 있어요. 일단 캐릭터를 바꾸면 돼. 누구로? 아이고 친구래. 당연히 얘로 바꿔야지. 방랑자로 바꿔야지. 방랑자로 바꾸면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랑자 없는 분 안 계시겠죠? 네. 내려. 속세를 내려볼지니. 죄송해요. 없는 부분만 건드리네. 죄송해요. 네. 이럴 웨스트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분노의 바람. 힛. 됐어요. 올라왔. 저는 올라왔어요. 안녕. 오 이거 다섯 명이 되겠는데? 느비 느비 어딨어? 느비 어딨어? 왜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여기 있다. 안녕? 나도 재판관이란다. 이건 좀 멋있다. 다들 올라오셨나요? 왜 거기서 못 올라와요? 저 먼저 올라왔잖아요. 안 되겠다. 내가 앉아야겠다. 진짜 얘가 가려서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아니면은 카즈아로 올라올 수 있지 않아요? 카즈아로? 뭐 시나리오 어떻게 죽이지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뭔 소리를 했던 거야. 진짜 쳐다보는 것 좀 멋있었는데.
아 랑자 아 자 다섯 명 왜 못 올라와요? 빨리 올라와요. 제가 제일 먼저 왔잖아요. 아 멋있다. 이건 좀 멋있겠다. 웨스트니 근데 요새 방송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웨스트니 랑자 잘 쓰지도 못한 분이 말 많네. 없는 것보단 낫죠 뭐. 곤팡이네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부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예약해 두겠습니다. 아 렘렘님 수고하셨어요. 알탐 종료도 없으신 분이. 그렇지 없지. 하지만 나한테는 있지. 랑자가 빨리 안 올라와요? 각청 있는데요? 각청 있어요. 어떻게 각청이 있어. 각청 있나? 사진은 어떻게 찍었더라? 이거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물은 아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몬드의 물은 청량이고 리월의 물은 아, 뒷맛이 오래 가고 이나즈마의 물은 깊고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맛이 있지만 자세히 음미해야 할 수 있죠. 사진기 어디 있어? 아 그래요. 자주 올려요. 우리 같이 성장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제 구독자가 444예요. 444. 뭔가 간지가 안 나는데 잠깐만. 어? 원인이 올라오셨다. 멜리지는 폰타인의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부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언니도 바꿔요. 하이. 어떻게 오셨어요? 네. 오는 길이 있나 보네. 아! 천잰데? 근데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잖아. 물은 아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몬드의 물은 청량. 빨리. 리월의 물은 뒷맛이 들어요. 이나즈마의 물은 깊고 다섯 명이서 찍기로 했잖아. 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맛이 있지만 자세히 음미해야 할 수 있죠. 기다려요. 알겠어요. 얘를 안 볼 수 있는 방법. 보지 마봐. 잠깐만 우리 사진 찍어야 된단 말이야. 간지다 댕간지다 간지다. 어? 잠깐만 페베르시아님이 들어오셨죠? 아니 우리 5인으로 찍어야지. 폰타인의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옆에 서봐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아 금방 들어오게 할게요. 걱정 마요. 포기? 이런 엘링크님 빨리 안 와요? 옆으로 가야지. 5인 오니에트. 응. 회원님을 버렸어. 버린 게 아니에요. 엘링크님 말 안 듣네요. 원신이 튕겼대요.
젠장 원심이 튕겼대잖아요. 제가 버린 게 아니고. 다섯 명 준비되면 말씀해줘요. 뭔가 좀 각도가 안 차는데? 내가 가운데 있어야 각도가 차는데. 일단은 다들 저장해요. 해가지고 다들 사진 찍어요. 이거 그 사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나? 이 사진기가 아닌가? 전 제 일의 가치와 폰타인 대중들이 한 일의 의미를 잘 압니다. 앞으로도 전 제 일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멜리지는 폰타인의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부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왜 고발신 거예요? 살짝? 응. 설정에서 갔는데 그러면은 근데 간지긴 하다. 왜요? 페르시아님 페페 달래요. 페문 표시 카메라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그치 이거지. 아 오케이 확인. 이나즈마 그래 내가 원했던 건 이거였어.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맛이 있지만 자세히 음미해야 할 수 있죠. 전 제 일의 가치와 폰타인 대중들이 한 일의 의미를 얘가 전면을 딱 보면 좋은데. 앞으로도 전 제 일의 전면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아 제가 끝쪽으로 오케이. 자 페르시안이 안쪽으로 들어가봐요. 잠깐만 이 시야에 일단 벗어나야겠어. 물은 아주 전면을 봐야 되는데 있습니다. 전면을 안 보잖아. 몬드의 물은 청량하고 리월의 물은 뒷맛이 오래가며 이나즈마의 물은 깊고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맛이 있지만 잠깐 고개 돌리지 마 제발. 전 제 일의 가치와 폰타인 대중들이 한 일의 의미를 잘 압니다. 앞으로도 전 제 일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몬드의 물은 청량하고 리월의 물은 뒷맛이 오래가며 이나즈마의 물은 깊고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맛이 있지만 자세히 음미해야 할 수 있죠. 사진의 진심인데 보냐? 아 그렇구나. 전 제 일의 가치와 폰타인 대중들이 한 일의 의미를 잘 압니다. 앞으로도 전 제 일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멜리지는 폰타인의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부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거품이 되어라. 잠깐만. 야 멋있다. 야 방금 전에 됐어. 야 됐다. 젠장. 얘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봐야 되는구만. 됐어, 좋았어. 제발, 뭐 좀 해줘. 제발. 소란 금지. 강공역 상태. 나는 이걸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물은 아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몬드의 물은 청량하고 리월의 물은 뒷맛이 오래가며 이나즈마의 물은 깊고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멜리지는 폰타인의 자랑이자 풍부한 맛이 있지만 아름다운 생물. 좋다. 오 좋다. 잠깐 나 쩌는 거 생각났어. 저기 페르시아님하고 엘링크님이 써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페르시안이 끝으로 그래서 레이저를 쏴줘요. 네. 뱅쩔어. 잠깐 기다려봐. 빨리 페르시안님 옆쪽으로, 옆쪽으로. 페르시안님, 제 방송 안 보시나요? 네. 아니 아니 아니, 그쪽에서 말고 그쪽에서 쏴야지 더 간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쪽 여기로 쏘지 말고 옆쪽으로 쏴봐요. 옆쪽으로. 폰타인 대중들이 한 일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여, 이제 이런 식으로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낼 겁니다. 이제 옆으로 안 쏴지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간지나지 않아요? 네, 간지나지 않겠죠? 그치, 이런, 이런 식으로. 뭐, 어디 갔어? 원니는 어디 갔어요, 또? 아, 참. 아무튼 말을 안 들으신 분들. 아, 동생이 누르고. 동생이 잘못했네. 동생이 잘못했네. 빨리 나갔다 들어와요, 빨리. 나갔다 들어와야 되니까 나갔다 들어와야 빨리. 유지는 폰타인의 자리. 우리 사진 한번 제대로 찍고 썸네일 한번 찍고. 부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응? 하. 동생은 동생이랑 친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동생이랑 친하신 분. 아니 나 이제 그치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엄지님 들어와요. 오케이. 그렇지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게 그 그거라고 원하는 그림. 자, 제 원하는 그림 이제 쳐봐요. 내가 그쪽에 아주 다양한 맛이 건가? 있습니다. 몬드의 물은 청량하고 전 리월의 물은 제 맛이 오래가. 자, 잠깐만요. 물의 의미를 잡고 그 맛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수메르의 물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자세히 음미해야 할 수 있죠. 자, 이제 셋하면은 하세요. 자,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멜리지는 폰타인의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부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뭐하시는 또 동생이 누르고 왔구나. 제가 또 동생이 누르고 왔죠. 동생 누르고 왔을 것 같아. 물은 아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자, 다시. 몬드의 물은 자, 좀 가까이 와야 되는데. 내가 좀 멀리 있어야지. 자, 됐어.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맛이 있지만 폰타인의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부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좋다. 이 정도면 만족. 만족하죠. 내가 캐릭터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야, 다섯 명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다. 느비에트가 다섯 명이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야. 물은 아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몬드의 물은 딜레이가 좀 있어서 저도 좀 기다렸어요. 물의 물은 빈맛이 오래가며 이나즈마의 물은 깊고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동시에 앞으로 쏴보는 거 어때요? 근데 잠깐만, 내가 안 보이잖아. 잠깐만.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보이는 거잖아.
그렇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뭐가 또 있지? 뱅쩌는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 아이디어 없어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야, 이 뱅쩌는 아이디어 없습니까? 뱅쩌는 아이디어. 아니야, 잠깐만. 뭔가 다를 수가 있을 거야. 아, 그 혹시 재판 캐릭터들. 재판 때 쓰는 캐릭터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느비에테 가운데 있으니까 뭐 있잖아. 리넷하고 다른 애들 있잖아. 가족 사진 한번 찍자. 나는 물은 아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몬드의 물은 청량하고 누구냐? 리월의 물은 얘는 있으니까 리넷이 있으니까 난 얘로 하고 리니 있는 사람 리니로 하시고 여행자 기본이니까 여행자 가시고 또 한 마리 다 리니 없어. 진짜요? 리니 없어요? 하긴 리니가 그 타이나이랑 비슷한 티어라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없구나. 멜리지는 가족 사진이 안 되는구나. 매우 아름다운 다 리니 없어. 젠장. 뱅쩌는 아이디어 없을까? 뭔가 뱅쩌는 아이디어가 없을까? 흡사 다페이몬. 아. 뉴비에트가 얼음이잖아. 얼음캐만. 아, 이거 좀 약한데. 얼음캐만. 휴메르스테, 아. 난 그럼 타이나리잖아. 스메리 스토리면 난 타이나리밖에 없잖아. 물론 다른 애들 있지만. 나리님 왜 이렇게 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돌력 가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나리님 왜 이렇게 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쓰신 거야? 난 타이나리. 일망 타진. 눈속임. 치. 떨어지겠다. 웰틴 떨어지겠다. 다이루크 들라고. 다이루크 들라니까요. 다이루크.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이루크 형님. 다이루크 형님 좀 세긴 세지. 치. 오, 잠깐. 아! 아! 안 되겠다. 아, 젠장. 검 한 번 흔들렸을 뿐인데. 검 한 번 흔들렸을 뿐인데, 아! 안 되겠다. 잠깐 기다려봐요. 피 상태가. 네, 맞아요. 아, 이거 안 달리잖아. 그치. 올라가자. 랑자 들고 다시 올게임, 오케이. 분노의 바람! 아, 맞다. 왜요?
골키한테 친추를 넣어볼까요? 좋죠. 친구 많아지는 갓게임. 어? 잠깐만. 아 근데 없잖아. 아니 있잖아. 리니의 동생이 4명이다 컨셉 어때요? 네. 리니의 컨셉이 리니의 동생은 리넷이잖아. 리넷이 4명이 있는 어때요? 이제 리니를 보고 생각이 났는데 어때요? 일단 이거 해보죠. 이런 요즘 쓸데없는 신청서가 너무 많군. 전부 기각해야겠어. 난 뭘 해보지? 양쪽 다이루크 양쪽 뭐 하고 있냐 근데 우리 전 어 잠깐만 나 뭐야 다이루크 형님 불렀는데 왜 네가 나오니? 잘합니다. 앞으로도 전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아 다이루크 들었구나. 젠장 다시 해야 되잖아. 타이밍이 안 맞았어. 내가 서기관이 된 이유는 업무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이야. 얘랑 키가 비슷한 애들, 얘랑 키가 비슷한 애들 어때요? 그쵸. 키가 비슷한 애들. 근데 다른 캐릭터로. 없습니까? 한 분은, 뭐, 없어요? 독서를 한다고 똑똑해지진 않지. 아카데미아 녀석. 아니야, 키가 안 맞아. 키가 안 맞아. 키 맞는 애. 아, 앞에를 봤으면 좋겠는데. 알아요. 그렇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조합이긴 하지만. 길드에 할 일이 많으니까 자넨 여기서 쉬어. 아니 왜 눈을 감고 있는 거야? 키 작은 애들 키 더 그렇지. 키 작은 이번에 키 작은 캐릭터로. 난 키 작은 캐릭터 굉장히 많아. 한참 가만히 있었잖아. 이제 사유. 키 작은 애들. 어? 아니 나한테는 절대 나오지 않았던. 에이, 일어나. 치치잖아. 천지 우주를 창조하고 치치야 사랑해. 내가 바로 단주의 황녀. 일하느니 자겠어. 나와라 우주. 자 보호자. 자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봐요. 아직 안 끝났어. 이번엔 가족 사진. 엄마, 아빠, 아들, 딸 둘 어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얘는 이제 일단 아빠는 정해져 있고 엄마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딸 둘. 오케이? 어 좋았어. 엄마는 정해졌어요. 딸이 좀 작았으면 좋겠어. 딸이 이제 엄마보다 키가 크면 안 되니까. 내가 아들 하겠습니다. 아들 누가 있을까? 아 아들이면은 행추? 행추 좋다.
보자. 그치, 키도 괜찮네. 아니 근데 아니 이거 안 봤으면 좋겠어. 됐다. 차가운 별. 별의 가호. 원래 가족들은 다 딴 거 하고 있으니까 보통은. 함께하는 이 없이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운치도 날 돋보이게 하는 배경에 불과하다. 야, 다들 각자 딴 거 하는 거 보기 좋아요. 신체 발송 완료. 징벌의 빛. 불타올라라. 무념. 방랑자 라이덴하죠. 그래, 오케이, 제가 방랑자 고를게요. 그래서 랑자 아니에요. 렌이에요. 이렇게 됐구나. 어? 렌이에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시험 맞추자. 어, 좋다. 야, 누구야? 와, 뭐야, 나이다 누구야? 센스 지닌다. 와, 센스 지닌다. 봐봐요. 이 봐봐 봐봐. 그치, 내가 원하던 그림이야. 여기에 작은 캐릭터 여자 두 명이 딱 있으면 딱 좋다고. 가운데 얘 센스 지린다. 와, 누구야? 센스 누구야? 바람도 언젠간 막다른 곳에 막히듯이 세상에 순수한 자유란 없어. 한 분은 따로 놀고 계시는데, 어, 가족 사진 찍어야지. 키 작은 여자 캐릭터 없어요? 거칠에는 됐어. 이왕이면은 다정면으로 이렇게 치우는 게 낫지. 우스꽝스러우니까. 아라이탄 말고, 아라이탄 말고. 진짜 가족 사진 같긴 하다 진짜. 어, 이 킨니 고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네. 출첵 감사합니다. 아니, 속세의 풍경은 항상 그대로인데 딸이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바람도 언젠간 막다른 곳에 막히듯이 그림이 아니야. 순수한 자유란 없어. 내가 원하던 그림. 오오오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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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잠깐 좋아 좋아 좋아. 딱 좋은데? 딱 좋은데?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돌려볼까? 신축 걸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거칠에는 됐어. 아, 제가 앞에만 보고 있으면 딱인데. 일종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 아, 하지만 속세에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 정면에서 찍을 필요는 없었잖아. 흩날려라. 어, 원니인이 나가셨다. 끝났나 보네. 더 많았다면 좋을 텐데.
자, 근데 컨셉은 여기 남매 그러니까 컨셉은 여기까지. 아직 하나 남았는데. 속세를 내려버렸지. 예, 옆에서 동생은 4명이다. 조력자는 4명이다. 즉 재판은 무효다. 예, 이거 한번 찍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다시 가면 돼. 계세요. 다시 가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뭐. 아, 이쁘게 이쁘게 찍으려고 희다궁 채워온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삼피님 다시 나갔다 들어와요. 예, 이쪽에서 다시 한번 찍재요. 왜? 일상생활이군요. 어, 잠깐만. 뭔가 그림이 좀 되는데. 뭔가 보디가드 같지 않아요? 여기에 남자 한 명 더 있어가지고 지켜주는 거 딱 하면 좋겠다. 쳇. 그렇죠. 어른으로 골게. 아오, 야, 또 죽어있다. 기다려봐요. 원니님이 앉아요. 잠깐 기다려봐. 어른이면은. 다이루크 선배 말고 누가 있지? 리비에트 말고? 아무리 봐도 다이루크 선배밖에 없구만. 든든하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나이도 안 보이는 데서 한번 찍고 뭔가 느낌이 좀 안 사는데. 새 저리 가. 독서를 한다고 똑똑해지진 않지. 아카데미아 녀석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 나이다가 안 보이. 나이다를 어떻게 찍어야 되지? 잠깐만. 협회에 할 일이 많으니까 자넨 여기서 쉬어. 난 돌아가 볼게. 잠깐만, 내가 원하던 초점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가끔 여유를 부리는 것도 괜찮지. 네, 이 3인 팟이 제일 잘 나오긴 한다. 나이다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죠. 나이다가 혹시 여기 위에서 그네 타고 있는 거면 다 좋을 텐데 앉지 말고 서서 그네 타고 있는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서서? 그러면 얘가 그네를 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네 탈 때 올 떠오르는 그걸로 해서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지. 오. 그거지. 그네 앞에만 딱 보면 좋은데. 좋았어. 그 정도면 되나? 자, 그네 탈 때.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일단은 길드에 할 일이 많으니까. 뉴비에트가 장발이었다는 사실. 난 돌아가 볼게. 안 보이는구나. 자, 좀만 위로 와보자. 좀만 위로 해보자. 잠깐 기다려. 다이루크, 새 치워. 새 치우라고! 그치,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이었어. 그치, 이 그림이야. 그래, 이거였다고. 그래, 이거였어. 내가 원하던 그림이 나왔어. 그래. 협회에 할 일이 많으니까 자넨 여기서 쉬어. 종료가 딱 좋았어. 난 돌아가 볼게. 아니 그게요. 망상이 좀 심한 거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읽고 새 치워. 우리 집에 놀러 와. 이거 다 공유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개화꽃을 사서 좋은 술을 가지고 얘 친구와 함께 뱃놀이를 가고 싶구나. 야, 방금 전에 진짜 좋지 않았어요? 언제 다시 방금 전에 진짜 좋지 않았어요? 네. 역시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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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날렸다고요? 길드에 할 일이 다시, 많으니까 다시 자꾸 와요. 나는 여기서 쉬어. 여정은 언젠가 끝나게 돼. 그러니 다시 자꾸 다시 자꾸 와요. 기다릴게요. 네. 궁이 있나봐. 어, 근데 쟤 든든하다. 나이다 조역자 진짜 든든하다. 궁 날렸어. 궁 날렸어. 협회에 할 일이 많으니까 자넨 여기서 내가? 쉬어. 난 돌아가 근데, 볼게. 이제 궁 쌓고 온대요. 이제 궁 쌓고 올 거예요. 네. 빨리 궁 쌓고 와요. 빨리 쌓고 와요. 지금 부들부들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뭐야, 나 혼자 남았잖아. 오, 종료. 아니에요, 안 버려졌어요. 신청해드릴게요. 다리 아파 좀 앉아야죠. 오케이, 그런 컨셉 좋습니다. 아이디가 뭐예요? 가끔 여유를 부리는 것도 괜찮지. 아이디가 뭐예요? 같진 않을 거 아니야. 네루. 오케이.
왜 밀어요? 다리 잡기 진짜 힘드네. 쳐다보지 마. 아우 진짜. 이제 어디 가고 싶어? 리월의 명성을 불러보고 싶다면 괜찮은 방법이 있어. 이 정도면 되나? 한번 사진 각도를 보자. 어? 오케이 오케이. 눌렀는데? 쉼표키 눌렀는데 왜요? 안 되는데? 아 이제 그만 찍어야 되는데. 네. 되는데? 다이루크가 내 말을 안 들어. 아 젠장. 아 젠장. 너무 빨리 찍었어. 다시 모으고 와요. 네, 다시 모으고 와요. 누리쯤 반쯤 감겼죠. 안 돼, 이거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누리 반쯤 감겼죠. 다시 모으고 와요, 빨리. 역시 직접 가야만 세상. 아, 되게 웃기네. 유통을 위해 지은 배는 항구에 정박. 그러니 협회에 할 일이 많으니까 자넨 여기서 쉬어. 난 돌아가. 아니에요. 제가 내 컷이 인생 내 컷 이런 거 찍는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개화꽃을 사서 걷기 모드. 가지고 걷기 모드가 뭐야? 친구와 함께 뱃놀이를 가고 싶다. 오 잠깐. 와 다이루크 형님. 와 진짜 야 무지형 돌진은 심했지. 아 진짜. 다시 바꿔야 되잖아. 들어오지 마요. 아직 들어오면 안 돼. 소리예요. 네, 걷기 모드가 뭐지? 속세를 내려볼지. 걷기 모드를 무슨 키로 설정했더라? 나 설정 안 했는데 그대로 있을 텐데. 뭔 소리예요? 개화꽃을 사서 좋은 수를 가지고 걷기 모드가 뱃놀이를 가고 싶다. 이 친구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이 모드가 뭐지? 아이고 아이고 잠들었다. 너의 바람. 됐다. 아 컨트롤이네. 속세를 내려볼지니. 컨트롤이네. 아, 컨트롤이었네. 이제 어디 가고 싶어? 네, 캐릭터를 바꾸고. 리월의 명성거지를 둘러보고 싶다면 괜찮은 방법이 있어. 개화꽃을 사서 좋은 수를 가지고 옛 친구와 함께 뱃놀이를 가고 싶다. 됐다. 옛 친구는 언제 다시 만날 수 기다려요. 있을까? 아직 안 됐어요. 준비 안 됐어요. 기다려요.
다이루크 안 돼. 새 부르지 마. 새 부르지 마. 자, 이제 카운트 하세요. 뭔가 각도가 좀 아닌데. 자, 새 부르지 마. 잠깐, 새 부르지 마. 아직 끼시면 안 돼요. 잠깐. 다이루크 이 자식아. 오케이. 오케이, okay, go. 이곳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그치, 이 정도. 아, 근데 빛이 약간 아쉬운데. 빛이 약간 아쉬운데. 다시 모 다시 모으라고 하면 욕 먹겠지. 그만하죠. 네, 그만해요. 그만해. 아, 근데 그 딱 잘 나왔어. 잘 나오긴 했어. 잘 나오긴 했어. 또 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이거 다 보내드릴게요. 길드에 할 일이 많으니까 자넨 여기서 쉬어. 난 돌아가 볼게. 자, 이제 저기 린이 앞에서 린의 네 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마무리할 거야. 분노의 바람. 게임 한다고요? 아니요, 끝낼 건데요. 이래봬도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 넘었어요. 지금 12시가 다 돼가요, 여러분. 다 리네 씨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넷이 이제 여기 짜르륵 쳐는 걸로 제 오른쪽으로 해서 쭉쭉쭉쭉쭉쭉쭉. 어디 가신 거야? 아, 근데 여긴 그림이 없다. 그림이 안 된다. 야, 이게 해도 그림이 안 되네. 안 된다. 안 이쁘다. 아까 저기 위에서 느비랑 같이 찍었을 때 그 느낌이 안 든다. 에이. 오, 뭐야? 저렇게 순간이동이 가능한 거였어? 멋진데? 얘 이름 뭐예요? 네. 마지막으로 신기한 거 알려드린 뭔데요? 잠깐만, 아니 이거는 찍고 가야지. 엘링크님, 이거는 찍고 가야죠. 각청이구나. 아, 아깝다, 페르시아님. 아깝다. 영상으로 남겨줄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 됐어요, 그러면은. 높이가 안 맞는군. 여러분 12시에요 이제 잘 주무실 시간이에요.
멜리지는 폰타인의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이다. 깜짝이야. 아니, 아직도 그들을 헷갈려.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뭐 피나리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 자. 체육대회 좋다. 전 제1의 가치와 폰타인 대중들이 한 일의 의미를 잘 압니다. 앞으로도 전 제1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지식에 너와 공유할게. 특제 사진기랑 그냥 사진기랑 뭔 차이예요? 뭔 차이인지는 못 느끼겠어. 있긴 있는데. 밭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둘러볼까? 네. 신축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아이디 말씀하셔야 친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네 명이 모여 있는 거 어떨까? 네 명이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뭐야? 방금 전에 뭐였어? 어? 뭐야? 방금 전에 뭐였어요? 원니님 방금 전에 뭐였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고민거리가 생긴 이거 뭐야,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고민해줄게. 아, 진짜? 난 왜 못 받은 거 같지? 아, 이거 그 이 여기서 여기 아이 뭐야? 이거 여기서 사, 여기서 그러는 거구나. 오케이. 이거 이건가 보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뛰는 거예요? 이키 그렇구나. 아, 역시 천잰데.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진짜 방송해야 돼. 이제 진짜 여기까지 방송해야 된다고. 불꽃 안 되나? 아, 잠깐, 벚꽃 나 올라간 것 같은데. 어, 그래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둘러볼까?
마주리한테 일반 밥을. 어, 진짜요? 신추 보냈어요.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자야 돼, 난 이제. 자야 돼, 이제.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도깨비? 오케이. 역시 확인.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비눗방울 써봐요. 비눗방울. 언니 비눗방울. 또 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내가 같이 고민해줄게. 나중에 디코에 사진 찍은 거 다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이 영상도 올릴 거니까 영상도 따로 쓰세요. 제가 이거 따로 잘라서 보내드릴 테니까. 나이다 보고 귀엽다고 얘기하면 안 돼. 나이다가 우리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둘러볼까? 있잖아. 여기 뒤에다가 비눗방울 쓰고 바로 이렇게 보면 안 될까? 그러니까 뒤쪽에 말고 반대쪽으로. 뒤쪽으로. 비눗방울 쓰고 이제 유지 시간 있잖아. 그때 이제 찍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하고 바로 뒤로 돌아서? 그렇지. 사방팔방으로 찍으면은, 사방팔방. 한 명은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내가 쓰지 못하고. 아, 아깝다. 윌비케님 바쁘신가 보군요. 사진 찍느냐고. 아, 아니야.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안 나왔어. 아, 아니야. 딱 그때였는데. 자, 혼자서 단독샷 찍게. 여기다가 한 번만 해줘요. 여기다가 방울만 뚫어줘요. 방울만. 맞아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요. 솔직히 이번 건 좀 잘 나왔다. 역시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에? 허락 뭐 어떤 거 잠깐만. 아, 그리고 그 원신 여자 여행자 형우분이 의외의 인물을 연결. 그럼요. 아, 그렇죠. 예, 보내도 돼요. 네, 보내도 됩니다. 네. 아, 오케이, 기다려봐요. 다시.
댕드림 내일. 확대를 해야죠. 아니 이게 더 이쁘지 않아?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야 이거 좋았어. 야 이거 좋았다. 야 이거 좋다. 이건 잘 나왔다. 이건 잘 나왔다. 응 마음에 들었어.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둘러볼까? 어? 헐? 하!